안녕하세요. 포머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에 나노 12도 협찬받아 분해 리뷰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리보코리아에서 나노 14를 협찬해 주셨고요. 역시 제 리뷰 조건인 멤버십 회원분들과 같이 만드는 리뷰를 해 주셔서 두 분의 회원분들에게 나눠 드리고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발전된 디테일이 있지만 우선 디자인이 많이 이뻐졌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때 동글동글한 실루엣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발의 무게는 275 사이즈 344g이고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트레이닝 슈즈답게 피팅도 좋았고 끈적이는 접지도 일품이었습니다. 이전 버전들에 비해 어퍼의 환기가 더 좋아졌고 TPU 플레이트는 더 미니멀해졌지만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가장 변화된 건 미드솔 안에 스펙 변화인데요. 우선 제가 신발 분해하고 있을 테니 멤버십 회원분들의 간단한 사용 리뷰 보시면 분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리복 나노 14번째 제품을 신고 가벼운 러닝, 헬스, 로잉 머신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면 단단한 쿠션 때문에 헬스나 로잉 머신 시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러닝에는 쿠션감이 없기 때문에 무릎 충격이 그대로 전달해 왔습니다. 헬스, 로잉 머신, 크로스핏처럼 바닥에 붙어서 하는 운동에는 적합한 제품 같았습니다. 신발에 가이드레일이 있어 이로 인해 발목을 잘 잡아줘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립력은 일반적인 도로보다는 체육관 같이 실내 코트 시설에서 잘 잡아줬습니다. 마치 농구와 같은 그립력을 보여줬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평소 사이즈 그대로 신으셨으면 합니다. 발볼 같은 경우 평소 D 또는 2E 제품을 사용했다면 무리 없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신발의 가피는 니트 소재로 만들어서 그런지 잘 늘어나고 통기성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리복 나노 X4 착용 리뷰를 소개 드립니다. 최근 주로 농구, 웨이트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등의 운동을 통해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할 때는 농구화를 신지만 간단한 웨이트나 인터벌 트레이닝 때는 운동에 맞는 운동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가벼운 러닝화를 신고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 나노 X4 착용을 통해 트레이닝 슈즈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2011년부터 이어져온 리복 나노 시리즈의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이즈도 여유롭고 발볼이 넉넉한 편이어서 285가 잘 맞았습니다. 니트 소재의 플렉스 위브를 사용하여 발등을 감싸주는 좋은 피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혀 부분이 부드럽고 발목에 끈이 잘 조여져서 안정감을 주게 되어서 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우수한 통기성이었습니다. 크게 환기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통풍이 안정적으로 되어 걷거나 간단한 달리기에도 전반적으로 발바닥을 지지해주는 안정성과 가벼운 착화감 덕에 쫀득한 느낌이 운동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기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노 14의 새로 분해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단 프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이 뒤축에 있고 TPU 플레이트가 미드솔 안쪽까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프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의 충격 흡수에 반발력을 극대화시킨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고요. 미드솔은 단단한 밀도의 EVA이고 안쪽 어퍼는 슬리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TPU 플레이트는 힐 카운터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뒤축 높이는 21mm, 압축은 13mm로 8mm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실제 길이는 27.3cm로 살짝 짧게 나왔지만 톱박스가 넓게 되어 있어 굳이 사이즈 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축을 좀더 분해해 봤는데요.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은 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힐 패딩은 보통 두께이며 안쪽 별도의 힐컵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감도 통풍에 신경 쓴 모양새이고 바깥쪽 플랫스 위브도 통풍은 잘 되었고요. 끈 구멍은 6개,
혀는 적당한 두께 그리고 전통적인 나노 시리즈가 윗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넓이는 그리 넓은 편은 아니나 발등 덮는 데는 지장 없었습니다. 인솔은 패브릭 부분에 변화는 있으나 뭐 소재는 전작과 같은 거였고요. 나노 12와 비교를 해보자면 12-12는 압축에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을 넣어 압축의 반발력을 노리는 시리즈였다면 나노 14는 뒤축에 넣음으로써 뭐 크로스핏이나 로잉머신, 뭐 중량을 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더 맞는 스펙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리복 나노 14를 가지고 착용 리뷰와 분해 리뷰까지 둘러봤습니다. 이미 트레이닝 슈즈로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이번 새로 발매된 시리즈로 더욱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